안녕하세요, 준탁입니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통기타 헤드머신을 한번 갈아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연습용 기타가 하나 한 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위에 헤드머신이 조금 낡아서 이제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 이제 이런 헤드머신 같은 경우에는 교체 방법이 뭐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동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뭐 쉽게 교체를 가능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어 이제 요렇게 요런 이제 헤드머신을 부품을 이제 헤드머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제 떠요. 뜨는데 이제 6번, 5번, 4번 줄인지 3번, 2번, 1번 줄인지 그거를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헤드머신에서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양도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제 뭐 어차피 이 기타 같은 경우에 연습용 앰프, 비싼 앰프, 비싼 기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헤드머신도 이제 그냥 저렴한 한 5천 얼마 중고 산것 같아요. 5천 얼마짜리 이제 헤드머신을 구입을 했고요. 네, 그뭐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이제 금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뭐 연습용 기타기 때문에 뭐 비싼 헤드머신을 사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비싼 기타에서는 이제 비싼 헤드머신을 쓰시고 이런 저렴한 이제 연습용 기타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저렴한 걸 사서 교체를 하시면 또 이제 쓰실 수 있으니까요. 헤드머신 고장 났다고 이제 뭐 버리지 마시고 처박아 두지 마시고 이런 고장 난 것들이 있으면 이런 부품을 하나 사셔가지고 교체를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런 이제 드라이브랑 이제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죠? 얇은 드라이브.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풀어줘 볼게요. 이렇게 요거를 풀어서 밑에 나사도 풀었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푸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그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똑같이 그냥 넣고 그냥 조여 주시고 드라이버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밑에서 넣어 주시고 요걸로 여기 이거를 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쉽죠? 그냥 이제 조여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대충 일단 조여 주시고 뒤에서 요 구멍을 맞춰 가지고 나사를 다시 맞춰서 이렇게 감아 주시면 끝.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교체가 되었죠, 그죠? 교체가 됐고, 다른 것들도 일단 한번 그냥 다른 것들도 지금 뭐 하는 김에 한 번씩 조여 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런 나사들 있죠, 그죠? 요런 것들로 잘 조여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풀리면 튜닝할 때 튜닝이 자꾸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들도 한 번씩 조여 줘 볼게요. 너무 세게 조이시면 이런 플라스틱 헤드머신 같은 경우에는 깨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조금 네 조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조금씩 다 풀려 있죠, 그죠?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냥 레슨생한테 받은 거라 그냥 자기 안 쓴다고 연습용으로 쓰라고 그냥 받은 거라서요. 그렇게 뭐 좋은 기타도 아니고 비싼 기타도 아니에요. 근데 일단 뭐 레슨할 때나 뭐 그럴 때쓸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딱 조여주시면 네, 이제 헤드머신 네, 끝났어요. 이제 이제 줄을 끼우면 되겠죠? 브릿지 핀이 잘안 빠지네요. 아, 이거 일렉기타 줄이구나. 일렉기타 줄을 잘못 들었네요. 통기타 낮줄이 있나? 통기타 낮줄이 있네요. 통기타. 이게 통기타 줄이에요? 십로기타네, 십로기타. 마에스트로, 십로기타. 저번에는 이게 고장이 나서 튜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튜닝이 되겠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머신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헤드머신 교체하는 거 쉽죠? 요거 영상 보시고 잘 따라 하셔가지고 헤드머신이 고장난 기타가 있으면 요거 헤드머신 구입하셔가지고 교체를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고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